자, 옛날에 이런 말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일은 없어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원주택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아이템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미 많은 유튜버들이 소개를 했어요. 바로 장작을 펴는 건데요. 장작 펴는 거 볼까요? 자, 한번 뜯어볼게요. 도끼, 도끼. 자, 도끼를 이렇게 하면, 이게 쐐기 도끼라고 하는데, 쐐기 도끼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끼는, 앞에가 이제 날이 있고, 이제 이렇게 장착 패는 그런 도끼인데, 이 도끼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면, 여기가 이제 물리적으로 힘이 가해져서, 나무를 쪼갤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한번 우리 이거 이 친구로 해볼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나무를 쪼개냐면 폐타이어 안에다가 장작을 넣고 쪼갤 수도 있고, 폐타이어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고무, 이 고무로 돌돌 말아서 꽉 타이트하게 잡아준 다음에 쪼개면 잘 쪼개진다 그래요. 먼저 저희는 폐타이어가 있기 때문에 폐타이어로 넣어서 쪼개볼게요. 자, 얘로 탁 쳐서 얼마나 잘 쪼개지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여기 폐타이어가 있죠? 폐타이어를 준비할게요. 자, 폐타이어를 옮겨줍니다. 자, 멀리 가진 않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자, 나머지 얘도 여기로 가져올게요. 자, 두개 정도?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근데 나무는 어떤 걸 쓰냐? 자, 나무. 이게 얼마치일까요? 한 4만 원치. 이 나무를 옮겨서 장작을 패겠습니다. 두 개밖에 안 들어가죠. 이두 개를 오늘 갖고 온 쐐기 도끼로 쫙쫙쫙 쪼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계속. 잘안 쪼개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쪼개지네요. 와,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데? 쉬울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자, 장작을 막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잘 쪼개지긴 하는데 생각보다 힘들다. 이게 지금
자, 이렇게 나무 큰 거. 와, 자, 이런 거. 자, 이런 거를 쪼개는데,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쪼개져 있는 거 사는 게 돈 버는 겁니다. 하지만 성능은 좋다는 거. 그리고 도끼질보다는 더 쉽다는 거. 자, 옛날에 이런 말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일은 없어요. 끝. 언제 다 하냐. 띠리리, 띠리리, 띠리리. 띠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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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띠.